디디는 법. 통밀. 네? 또는 뭐, 벌이도 포함이 돼요. 자, 두 개가 아까 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개 다 맥곡이라고 한단 말이죠. 벌이나 밀이나. 벌이면 대맥곡, 밀이면 소맥곡 그런단 말이죠. 총칭이 맥곡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글루텐이 있냐 없냐, 단백질의 함량이 얼마나 높냐 나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보리 거니까. 예? 근데 이 보리로 만들면 성형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글루텐이 하나도 없고 섬유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엿기름이라고 보면은 보리 누르기, 보리로 만든 누르기 좋아요. 근데 보리 누룩 갖고 만들어서 술을 빚으면 밀 누르고 만든 것보다 향이 떨어져. 대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주독이 없어요. 주독이. 술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맥주가 세계 최고의 술이 된 이유가 그거가 있는 거예요. 주독이 없다는 것을 좋게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술 빚기가 나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왜? 왜 맥주가 우리 술처럼 15% 20%짜리 맥주가 안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원료가 들어와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밖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맥주가.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증류예요. 이스키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이스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도. 독일의 맥주를 증류한 위스키가, 영국의 맥주를 증류한 위스키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보리술을 맥주를 증류한 술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술이 두 개나 있어. 한국식 위스키가 진도 홍주, 전주 이광주 둘 다 보리쌀 술이에요. 둘 다 증류주죠. 발효주로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저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류해서 마시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서양 위스키는 비싸게 사서 마시고 우리나라 이광주나 진도 홍주는 싸야 되냐고. 어떻든 이 밀이나 보리는 아까 나머지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세척하고 여기서 완전 건조시켜야 돼요. 그리고 분쇄예요. 분쇄인데 엄밀한 의미는 파쇄입니다. 분쇄가 아니고. 파쇄하고 분쇄하고 뭐가 달라요? 파쇄는 뭐고 분쇄는 뭐예요? 예. 네. 말 그대로 깰 파자예요. 깬다는 뜻이고, 분쇄는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분말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분쇄를 하면 절대 좋은 누룩이 안 되죠. 파쇄예요. 파쇄하는 방법은 절구로 찍거나 맷돌에 가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떡방가루에서 롤러로 밀어버리면 분쇄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파쇄를 하는 게 좋다. 절구, 맷돌을 이용해서. 에? 분쇄가 되지면, 밀기울하고, 밀가루하고, 분리가 되죠. 그럼 밀기울은 푸석푸석해서 따로 놀고, 밀가루는 많이 뭉쳐지면 어떻게 해요? 침반죽이 되지죠. 에? 이건 자칫 썩어버린다고. 그래서 파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통밀가루가 되겠죠. 에?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가루 플러스 20% 내외 수분을 줘요. 수분을 섞어준다고. 그 다음에 치대기, 성형, 물 적당히 20% 내에 수분을 적당히 공급해서 고루 섞어준단 말이죠. 고루 섞어주는데 이때는 어느 때까지? 글루텐이 생성될 때까지.
그럼 성행이 잘 되겠죠. 이건 발로 디딘다 그래요. 예. 네. 이런 거예요. 디디는데 어느 정도냐. 참기름집 가면은 참기름 볶아갖고 참기름 짜는 틀이 있죠. 그게 무게가 대충 10톤 압력이에요. 10톤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성형을 해. 기름을 짜낸단 말이죠. 그럼 깻묵 틀이 깻묵이 나오죠. 그 깻묵하고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조금만 누룩 틀에 넣고 좀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발로 막 밟아. 밟아갖고 만들어진 성형된 누룩하고 10톤 압력으로 기계를 짜서 만들어진 성형된 누룩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단단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10톤 압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깨보면 사람 발로 밟은 게 훨씬 더 단단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아무리 사람 눌러봤자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아무리 힘껏 눌러도. 무겁다고 날망정.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면 조금만 눌러도 아파. 맞죠? 그만큼 압력이 가해진다는데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발 뒤꿈치로 밟는데 뾰족하게 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단단하게 성형이 되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성형할 거냐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단단하게 성형이 되질수록 수분 건조가 늦어지니까 미생물 증식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 이유가. 파쇄를 해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 확대시켜주는 거고, 성형은 이 수분이 천천히 건조되도록 해준, 그래야 증식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누룩, 이것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것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누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효를 시켜서 네? 효모, 곰팡이, 젖산균이 증식된 것이 누룩이죠. 그거 증식 안 됐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세를 낳았어. 그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를, 사람을 뭐라고 그래? 예? 사람을 뭐라고 하냐고요? 그 막 나온 사람을. 애기라고 그러죠. 아기라고 그러죠. 애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애누룩. 실상. 매주도 마찬가지죠. 아니 김장김치를 담아서 버무려서 항아리에 지금 들어갔어. 이제 막 앉혔어. 그것도 김치. 다 발효돼서 익은 것도 김치. 말이 안 되잖아요.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그래서 한식이 과학화가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 용어가 없어. 제 말 들려요?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거칠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걸 외국인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성형해도 누룩, 띄운 것도 누룩,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 애누룩, 또는 누룩, 밑이라고 한대. 누룩, 밑. 또는 밑누룩.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띄우면은 누룩이 되지. 비로소 술 빚을 수 있는 누룩. 자 그럼 띄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식으로 띄우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저기 세팅 밀가루 나눠서 세팅 좀 해주세요. 정식으로 띄우는 방법. 자 집에서 자기 누룩 만들어 띄우려면 쓰려면 누룩 빚을 때마다 오늘 실습한 것처럼 누룩 한 덩이 만들라고 띄워서 쓰고 또 떨어지면 또 만들어 쓰고 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1년치 아니면 6개월치 만들어 쓸 것 한꺼번에 만들라고 띄워야 되지. 오늘 실습한 것처럼 약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오늘을 약식으로 할 거고 정식으로 하려면 예? 이게 종이 상자예요. 종이 상자. 종이 박스.
사과 박스 같은 거, 이런 큰 박스 있지, 종이로 된 박스. 그렇죠? 종이 박스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 두 개를 준비를 하고, 하나 여기다가, 볏짚, 솔잎, 쑥, 뭐, 국화, 국화대, 예? 당나무 잎, 피마자 잎, 엽기, 뭐 여러 가지. 그냥 풀도 돼, 그냥 풀도. 기다란 풀 있죠? 산에 가면 이렇게 큰 풀 있잖아요. 그런 풀 베어다가 말려가지고 써요. 말려서 바짝 말려놨다가 쑥 베어서 말린 거 있죠? 그렇죠. 말려놨다 이렇게 깔아. 그리고 자기가 만든 누룩을 박스 크기에 따라서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놔요. 깔고, 이 재료들을 염을 썰듯이 잘게 썰어. 그럼 이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이 넣은 그 위에다 놔. 그 위에다. 층층이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박스 크기에 따라서 두 층, 삼 층 이렇게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 안 열리게 딱 테이프로 붙이든지 크로스로 해서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박스를 여기 볏짚을 다, 이 재료를 여기 깐 재료를 다 같이 넣는 거예요. 형편돼지면 여기 밑에는 볏짚 깔고 솔잎 넣고 쑥 넣고 하면 더 좋고 여러 가지를 섞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거예요. 쌓아놓고 이틀 또는 3일 간격. 그런데 이것은 이 상자를 둘 수 있는 공간은 독립된 공간이면 좋습니다. 따뜻한 곳이면 좋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습한 데가 아니라 아까 삼복 날씨 조건 생각하면 30도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가을에 만들더라도 삼복 온도를 생각하면 32도, 3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놓고 방바닥에 뭐 받침대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구기다 올려놓고 얇은 이불로 이렇게 덮어놔. 아니면 뭐 그냥 뭐 요새는 뭐예요? 저 부직포 같은 거 그냥 허대로 쓸 수 있는 거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2, 3일 띄워. 누룩을 만들 때 반죽이 지러지지 않고 반죽이 알맞게 되었으면 이틀 간격. 아니 저 뭐야 알맞게 됐으면 3일 간격 하다 보니까 반죽이 좀 진 것 같아 그러면 이틀 간격으로 간격으로 이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으면 3일 후에 여기다가 옆에 박스에다 옮겨요. 저 옮기는데 1, 2, 3번이죠? 1, 2, 3번이 1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렇게 하는데 1, 2, 3은 이체로 밑으로 갔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이겠어요?
4 이렇게 되겠죠. 위치가 바뀌는 거죠. 바뀌고 뒤집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지가 시간이 지나면 뜨기 시작을 해요. 발효가 일어난단 말이죠. 발효가 일어나면, 왜 발효가 일어나겠어요? 그 효모가 자라니라고 열이 나는 거예요. 효모가 증식하니라고. 그러면 효모가 증식하면 CO2 만들어내고 열을 만든다, 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효모가 증식하니라고 열을 내. 그럼 이게 열이 나니까 열이 사방으로 발산되겠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맨 가장자리, 이쪽은 이 면에 있는 누룩들은 수분을 뱉어내기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뱉어내지만 서로 주고받다. 그러면 이쪽은 수분 농도가 높아지고 이쪽은 수분 농도가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르고 보면 이쪽은 수분 밀도가 적고 이쪽은 수분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도 바꿔주고. 그럼 맨날 수분 뱉어냈던 것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갇히게 되고 이 뒤집어지면 이 사이에 고치게 되니까 수분 많았던 것은 밖으로 가면서 뱉어내고 수분이 적었던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와 같은 상태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집어 넣어서 두 번째 상태가 되고 계속 이렇게 자 이것이 내려오고 이것은 중간으로 지금 옆 순서 바뀌는 것 듯이 세 번째 네 번째 하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하고 나면은 3일 간격이니까 9일이죠. 9일 간격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벗겨내 덮는 것을 그만두라고요. 그리고 그냥 빈 상자만 놔. 빈 상자만 놔. 그래서 계속 3일 간격으로 바꿔주기만 해. 또 3일 간격으로. 또 3일. 또 3일. 그럼 총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3, 7일? 21일 되지면 이 누룩 하나하나가 완전히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따뜻한 느낌, 기운이 없고 완전히 말랐다는 느낌이 있다고. 아직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으면 덜 끝난 거예요. 더 하셔야 돼. 더 하셔야 돼. 한 차례 더, 또 두 차례 더 하셔서 딱딱해지고 누룩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CO2가, 효모가 생성되고 CO2가 발생되니까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따뜻해지고. 그렇죠? 효모가 자라다가 지가 더 열을 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효모가 자라는 걸 중지를 해요. 그럼 열이 내리면 하면서 식어. 그럼 그 사이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을 해. 곰팡이 또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또 곰팡이도 자라는 걸 중지를 해요. 그럼 다시 효모가 또 증식을 하기래. 그래서 또 따뜻해지고 또 부풀어. 또 식으면 곰팡이가 또 자라기 시작을 해. 그 사이에 젖상균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주기로 열이 올랐다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 이때가 가장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질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지면 거의 증식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활착되는 시간이고 안정화되는 미생물 증식이 안정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건조 숙성까지가 가요. 그것이 20하루 걸려요. 3, 7일이. 이 얘기를 약식으로 하면 옛날 제가 누룩 배우고 술 배우러 다닐 때 어른 옛날 돌아가신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누룩은 세 번 골치를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머리에서 열난다는 뜻이죠.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이 세 번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미생물 증식 가장 활발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뜨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고 하니까 밑에도 장판 깔고 위에도 장판 깔아버려요. 덮어버려요. 이건 완전히 깨묵대어버립니다. 장판은 여름 날씨 온도 정도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열을 내는데 이 누룩 자체의 열은 나중에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3도까지도 올라가요.
30, 적어도 33도에서 43도까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잘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띄울 때는 아까 3일 간격으로, 이틀 간격으로 벗겨보라고 그랬죠. 예? 수분 반주, 수분 함량이 많은 것은 자꾸 뒤집어줘야 수분 건조가 일어나니까 이틀 간격인 거고, 정상일 때는 3일 간격이란 말이에요. 3일 간격제 이렇게 열어보면 뜨거운 열도 어느 정도 빼주고 펼쳐서 자리에 옮기는 사이에 수분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가 지나치게 수분이 많을 때는 박스가 물을 먹고 볏짚이 물을 먹어요. 근데 이게 수분이 적어지면 이 수분이 이리 옮겨된 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이 처제, 쑥이다, 풀잎이다, 국화다 있는 이파리들이 이렇게 하늘 보고 자라죠. 예? 곰팡이나 효모들은 이 비가 오고 햇빛이 닿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손등 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늘진 쪽에.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밖에나 당장 쑥잎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짙은 초록색이, 여기는 회백색이에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 손바닥하고 똑같아. 손바닥은 주름이 몇 개 없고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손등은 어떻게 해? 주름이 많고 털이 나 있어. 이거 자꾸 뭘 만지니까 이게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 주름이 많아지니까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습하니까. 여기에 있는 효모나 곰팡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제, 이 깔아주는 뱃집이나 쑥은 어디 것이 좋겠어요? 길가에 난 거 아니면 산속에 가서 뜯어온 거? 네.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것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못해. 뭐 귀찮아하고 힘들어요. 이딴 소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만의 누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배양하는데 어떤 균을 접종시키냐는 자기 노력이 달려있다고. 그래서 3, 7일이 끝나면 꺼내서 그걸 출곡 그래요. 누룩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햇볕에다 놓고 볕에다 놓고 지금같이 가을볕 좋죠. 그렇죠? 여러 개 띄웠으면 누룩을 말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종이 주먹 뭉쳐가지고 여기다 깔아서 햇볕에 이렇게 세워서 말리는 거예요. 햇볕에. 그냥 눕혀놓고 말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이렇게 눕혀놓고 말리면 어떻게 해요? 여보하고는 안 마르죠? 어? 게으른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리면 돼. 그럼 뒤집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말리려면,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말리려면 뒤집어줘야 돼. 요 밑에 안, 건조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햇볕에 말리는 것은, 여러 날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 날. 그것을 제가 이래서 이 블랙보드를 안 써요. 법제 이렇게 해요. 용어가. 법제는 살균 표백,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데 낮에는 햇볕하고 바람을 쐬어주고 밤에는 이슬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2 내지 3일 인데 기본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네. 자 봐요. 바람이 하면 탈취가 되죠. 햇볕에 대면은 뭐가 돼요? 햇볕 쬐어주면 살균이 돼. 자외선에 의한 살균. 밤에 이슬을 맞춰주면 수분이 공급되니까 효모나 곰팡이가 다시 자라겠죠. 그렇죠? 그런데 햇볕을 쬐어주면 어떻게 돼요?
표백이 돼, 계속. 곰팡이는 계속 자라는데 곰팡이 색은 점점 엷어지는 거란 말이죠. 아까 곰팡이 색에 따라서 술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곰팡이는 많아지는데 곰팡이 색은 자꾸 표백이 돼서 빠져. 그러니까 술 색깔이 밝아지는 거죠. 바람에서 곰팡이 냄새가 자꾸 달아나. 그럼 술에서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살균 탈취 표백 효과가 있어. 이것은 누룩을 10kg를 만들어놨다가 이번에 술 빚을 때 1kg를 쓰고 9kg가 남았어. 그러면 이 10kg 중을 쓸 때 쓰기 술 빚기 전에 2, 3일 전에 법제를 해야 돼. 그리고 1kg 쓰고 9kg가 남았으면 보관해놨다가 다시 술 빚기 전에 적어도 2, 3일 전에는 또 법제를 또 하시라는 얘기야. 자주 할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새 농진청을 비롯해서 뭐 저 미생물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게 효과가 있네 없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세탁기로 건조한 빨래하고 햇볕에다 바람이 넣는 빨래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논쟁이 없어져요. 그런데 미생물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해놓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만큼 갖고 해. 이만큼 갖고 실제 술 빚기는 이만큼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색깔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알 수 있어. 술에서 누룩 냄새가 똑같은 누룩을 썼는데 법제를 한 거 안 한 것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라. 이거 묻지 마라. 이거 묻지 마. 자주 할수록 좋다. 대신 직접적인 물이 닿거나 눈이 와버리거나 비를 맞아버리면 안 되래요. 날씨 좋은 날 골라서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가을 같은데 이런 때가 비도 덜 오고 습도 없고 여름에는 비 왔어도 여름에 법제를 할 때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 오고 하려니까 비가 와. 그러니까 비가 끝났단 말이죠. 그래놓고 법제를 했는데 누룩 냄새가 더 나. 분명히 햇볕 쨍쨍하게 나는데 누룩 냄새는 더 난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비 온 다음에는 주변에 습이 엄청나게 높아요. 땅의 습도 엄청나게 높아. 그 습을 누룩이 건조되어 있으니까 빨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법제의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2, 3일 후에 해야 돼. 햇볕 좋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날을 골라서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요새 아파트 베란다에다 내놓고 하면 된다 이런 날을. 베란다에다 놓고 그러면 이슬을 못 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무기로 분무를 대신 해줘. 이슬처럼. 그럼 햇볕 조인다고. 술맛이 달라집니다. 이슬을 뿌려주는 거다, 물을 뿌려주는 거다하고 이슬을 맞는 건 달라요. 술맛에도 그게 나타나 버려요. 나중에 혹시 그 저를 테스팅 하려면 해보세요. 내가 찾아내는가 못 찾아내요. 그냥 드러나요. 차라리 요즘은 공기가 나빠서 이슬 맞으면 이슬이 새카매요. 이슬을 모으면 막 이 저 미세먼지 같은 게 이슬을 가라앉혀놓은 물에 그릇에 새카맣게 나와요. 차라리 이슬을 맞히지 말고 햇볕만 쬐어주면 되잖아요. 베란다에 놓고. 그렇죠? 근데 유리창문 딱 닫아놓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외선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햇빛이 닿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법제를 하는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안 하면은 자꾸 뒤집어줘야 되고. 그렇죠? 자,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제를. 뭐가 있겠어요? 분쇄를 해갖고 하면 효과가 더 좋잖아. 건조기? 나는 건조기 몰라서 지금 이거 하라게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하도록 합시다. 실습할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설명해 가면서 너무 잘해요. 너무 맛있겠어. 밀가루죠? 예, 통밀가루 파쇄한 건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골고루 쌀가게에서 팔죠. 한 군데만 몰리면 안 되고 골고루 하셔야 돼요. 통밀가루? 제가 이제
물이 골고루 갔으면 치대기. 이게 1.1kg예요. 1.1kg. 네. 치대기 하면 이제 한쪽에 수분이 몰려 있던 애들 또는 수분이 안 간 애들 골고루 물이 갈 수 있게끔 수분이 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하세요. 뭐 이게 치대기가 중요한 게 수분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눌렀다가 이렇게 떼면 이거 부 올라와요. 그죠? 없을 때까지. 그런다고 해서 이거 계속 치대기 하고 계시면 수분이 나는. 예, 수분이 손에 있는 열 때문에 수분이 말라서 자꾸 건조가 돼요. 그럼 물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질어지니까 질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너무 물이 안 가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여기 물기 없이 밀가루 안 묻고 밀가루가 묻을 때는 말랐던 거고 밀가루 또 너무 축축하면 여기 물기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다가 놨을 때 여기 물기 없이 밀가루 없이 했을 때가 제일 적당한 때. 그래서 치대기 하실 때 이게 뭐지? 어깨 힘으로 하셔야 돼요. 손목으로 하시면 손목이 아프니까 어깨 힘으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눌렀다가 안 올라올 때 지금 안 올라오거든요. 다 된 거예요, 그럼? 네, 하셔서 이거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지금 나눠드린 거요. 작죠? 얘는 덮개고 얘는 위로 고자겠어요. 위로 밑에 까만 게 천이거든요. 얘를 물을 적셔서 물을 적셔 잠깐 갖다 드려요. 잠깐 있잖아. 생각보다 다 흘릴 것 같아서 바닥에 잠깐 있어. 이거 꽉 잡혀요? 잠깐 갖고 있어. 이게 축축하면 누르 지르지 톱밀이 물을 넣으니까 물을 꽉 잡혀서 지금만 여기 있어. 누룩틀 보시면 위아래가 있어요. 이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사다리꼴로. 그래서 요렇게 놓고 하셔야지 나중에 이걸 뒤집어 다시면 안 빠져요, 누룩이. 여기 나무 폭이 좁은 데가 네. 위에요. 혹시나 해서 누룩틀에다가 제가 접어놨어요. 위아래를. 그래서 가운데 놓고 뺄 때는 좁은 데로 빼야 맞는 거죠? 넓은 쪽으로 빼야 잘 빠져요. 그렇지, 넓어요. 넓은 데로 여기 뺄게요. 어디서부터 먹냐? 모서리까지. 모서리부터 채우시면 돼요. 어떡해. 누룩속은 잘 안 해서. 넣었어. 뭉쳐서 가장자리 넣어서 집어. 힘이 없는데. 채우고 나면 그 양쪽. 이걸 이렇게 계속 누르고 다지고 계시면 이게 층이 생겨요. 층이 생겨서 그 사이사이에. 그게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같은 힘으로. 다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운데를 안 사고 있어요. 네, 네. 일부러 네. 여기가 뭐 할 거니. 그래서 이제 틀에 다 그다음부터 제가 가운데를 얇아지면 가운데가 숨쉬는 구멍이 배꼽이에요. 사람의 나라가 배꼽. 사람이 숨쉬는 곳.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배꼽이. 배꼽을 숨쉬나? 예? 누구가 숨쉬는 곳. 사람. 배꼽이 또 이상한 거.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흩어진 애들 있으니까. 누룩 보자기가 겹쳐지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룩에 줄이 생기고 나중에 균열이 나요. 그래서 사방으로 안에 있는 거 다 밀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자기 덮어서 하시면 돼. 위에서부터 말아서 내려가요. 밑에서 말아서 위에 올라가면 힘이 안 가해져서 이게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말아서 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누룩이 모아지겠죠? 그러면서 힘이 가해지면서 가운데는 배꼽 자리에다가 말아주시면 하시는데 이제부터 힘이 이제부터 튀김이 들어가는데 밑에가 네. 처음 할 때 주의하실 게 처음에 할 때는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자리 잡게 하는 거라서 뒤집어서 또아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하셔서 좀 작은 거 있죠? 예. 예. 놓고 주의하실 게 아까 제가 큰 것만 적셨어요. 얘는 안 적셨어요. 놓고 밑에다 놓고 이제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 발냄새 괜찮습니다. 어차피 누룩, 누룩 또 냄새 나는 거. 했는데. 자, 가장자리, 가장자리 제가 발 뒤꿈치로 하고 올게요. 네. 체중 실어서. 체중 실어서 하고. 가운데 자리. 아까 배꼽 부분 있었죠? 가운데 자리도 한번 눌러주고. 하셔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지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안으로 위로 넣어주시고. 조금, 아니. 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뒤디기가 들어갈 거예요. 밖에 나가 있는 것들 다 넣어주시고. 하셔서 지금부터 디디기. 아까 그건 자리 잡았고요. 지금부터 딱딱해질 때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체중 실었다. 뒤꿈치로 꽉꽉 절뚝절뚝거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많이 밟을 수 없죠. 가장자리를 주로 많이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그리고 가운데도 잊지 말고 꼭꼭 밟아주셔. 배꼽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 가운데부터 누르고 띄우면 가운데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고 또 가장자리. 그래서 가장자리를 아주 단단히 그래야 누르기 안 부서지고 잘 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얘가 더 이상 발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나중에 보면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간다 할 때 위로 손으로 살짝만 넣어도 얘가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빼서 이거 풀면은 나중에 그 낚시 띄우는 법 선생님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어디까지 저희가 낚시 띄워서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네, 지금 하실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아홉 개 해야 되는 거네. 예? 아홉 개. 두 사람, 지금 두 사람당 하나씩으로 가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저 양푼이가 좀 2일조로 돼 있는데 양푼이가 좀 모자라거든요. 물 부족해요, 물 부족해요. 부족한 거? 네. 요 하얀 밀가루가 안 보여야 돼. 하얀 밀가루. 예, 예. 그럼 약간 더 노릇으로 맺을 거예요. 예. 네. 비비지 말고 또 뒤집어줘, 뒤집어. 예. 네. 돌려가면서, 빨리빨리. 물 부족해요. 부족해요? 예. 네. 더. 하다 보면 여기 하얀 밀가루들이 거의 안 보여. 노릇으로 맺어요. 더 뿌려주세요. 더. 물 더 넣어요? 네, 조금만 더 넣어요. 그만하겠어요. 물 부족해요. 물 부족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 하얀 밀가루들이 예, 네, 조금 없어져, 더 없어져요. 물 너무 많이 그만해. 아, 너무 많은 거. 네, 물 그만 뿌리가 치댔어요. 많이 치댔어요. 네, 지금 그릇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조금만, 물 조금만 더 줘봐요. 네, 물 많이 부족해요. 네, 손을 뿌려줘야지. 손 안 대던데. 너무 조금씩 뿌려줘야지. 그렇게 갈수록. 이거 아까 뿌린 거 봤잖아요. 응? 근데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있잖아요. 말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물 조금 더 주세요. 네? 저처럼 뒤집으시라고. 손을 비비지 말고. 아니, 뒤집어줘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뿌려봐. 그만. 네, 조금 더 줘야 될 거예요. 조금 더. 줘봐요. 물. 그만. 네, 시대세요. 마셔야 돼요. 네. 네. 그릇 돌려가면서 치대시라니까. 반대로 돌려야지, 그릇을. 아, 네. 더 계속 뿌려주시고. 그럼 하얀 날린 밀가루가 없어져요. 그리고 약간 베지색으로 더. 바닥 잘 흩두세요, 바닥. 하얀 밀가루 남겠고. 물 너무 빨리빨리 많이 흐르네. 너무 많이 들어갔나? 네, 일단 치대보세요. 물 더 주세요. 더 계속 뒤집고, 그릇 돌려가면서 뒤집어. 그릇 돌려가면서. 그릇을 돌려. 그만해봐. 지러. 안 지러요. 길진 않아요? 예. 네. 이제 치대보세요, 치대보세요. 힘껏 두 손으로. 물 주세요. 아, 함께 이렇게 묶어야 돼.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나중에 발로 밟을 때 쓰는 거야. 물 조금 부족해. 조금만 더 뿌리세요. 물 더 줘요? 큰 거, 큰 거. 이거 어두운 거. 조금만 줘. 더 뒤집어 줘야지. 네. 해보세요. 저쪽으로 보니까, 저쪽으로 보니까. 네. 네. 자, 해봐요, 해봐. 네. 아, 주먹으로 꽉 쥐어. 이렇게 하나요? 물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물 부족해요. 봐보세요. 그쪽 사람이. 저쪽 물이 조금 많았다. 이거 네. 이게
채우세요. 여기 이제 그만하시고 채우세요. 예? 채우시라고. 여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하셨어야지, 두 조면. 됐어요? 된 것 같은데. 질어요? 네, 하세요. 더, 더, 더. 질문하고 책임져요. 더. 그릇을 돌려가면서 하시라고요. 예, 네, 물 더 뿌려주시고. 저희도 물 좀 더 줘야 된다고, 저 강사님이요. 물 조금만 됐어요. 뿌리는 시용만 조금 하세요. 더, 더, 더. 물 더 넣어요? 더. 저 물 조금 줘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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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도 좀 더 뿌려주세요. 더,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선생님, 여기 물 좀 더 넣어야 돼. 네. 뒤집어 주라. 물 뿌리는 속도보다 뒤집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맞죠? 예, 예. 잘 된 것 같지? 이제 치대 보세요. 저거, 저거, 물, 저거. 좀 더 줘봐. 언니, 손이 떠오르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손을 말리더라고. 손이 여기 많은 사람이 손을 많이 아니면 이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반죽 물 맞추기 어려워요. 예. 지금 아까 한 것처럼 뒤집어야, 그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서로 비비면 비비는 중에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거 있고 안 만들어지니까 반죽 맞추기 어려우지. 됐지. 적어요, 물. 조금만 더. 그만. 네, 더 걸고 좀 뒤집은 다음에 한 사람 뒤집고. 예. 네. 빨리 빨리 빨리. 아니 그렇게 뿌렸어요, 아까 물. 더 빨리 뒤집어야 돼, 더 빨리. 아이, 그만. 아이고. 그릇을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 뿌려봐요. 그렇게 안 뿌렸죠. 손으로 뿌려줬잖아요. 예, 예. 물 뿌리는 속도보다 뒤집는 속도가 더 빨라야 밀가루가 골고루 더. 더, 더. 조금만 더 주세요. 자, 그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지금 손바닥에 묻죠. 이러면 어떤다고 했어요? 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질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물이 적다는 뜻이라니까. 물이 많으면 손바닥이 축축하고. 네, 해봐요, 이제. 그릇을 덜, 아, 그 눈썰미 하나는 정말 아주 제로구만. 그만, 해봐세요. 더 치대갖고, 치댄 다음에. 네, 힘껏, 더 힘껏.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만 반 수분 치대지고 이걸 안 치대지잖아요. 나눠서 해줘야지 골고루 치대지지. 올라가세요. 완전 완전히 두 발 다 올라가서 굴려요. 거기 편편하게 골라면 골라지면 뒤집어서 다시 밟아야 돼요. 예, 뒤집어서 다시 밟으시라고요. 그래서 손바닥 계속 묻으면 조금 더 줘야 되는 거고 안 묻고 안 묻는 거. 묻었는데 뭐 안 묻어요. 물 더해요? 물 더해줘야 된다니까. 이제 덩어리 깨지고 물 조금 더 다시 뿌려.
아니 뒤집어줘야 물을 뿌려주지. 더 더 더 더. 그 부족해 더. 그 물 더 주세요 더. 여기도 물이 말라가잖아요. 빨리 하셔야 돼. 그냥 대충 누르고 세우고 누르고 하시라니까 그렇게 다지면 안 된다니까. 다 부채에 부어요. 다 아예 풀어요. 지금 다 말랐잖아요. 이렇게 이 채우는데 너무 오래 하고 있으니까 밀가루가 말랐잖아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올라가서 팔고. 신문지 지금 쓸 거 아니에요? 신문지 지금 쓸 거 아니라니까? 신문지 깔아보면 신문지가 물을 먹으니까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체중이 낮잖아, 체중. 굴리셔, 굴리셔. 굴리시라고. 구르시라고, 구르시. 네. 선생님도 무게가 원체 많이 나가니까 조금만 눌러도 되지. 이 정도면 아, 나. 물 부족해요, 지금. 네. 덩어리 깨갖고 물 조금만 더. 미정, 우리 다 했어, 벌써. 가운데 매듭 쑥 들어가야 돼요? 예. 가운데 매듭이 쑥 들어가야 돼요? 가급적이면 단단히 밟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대로 단단히 밟으시라고요. 굴리셔야 돼.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서. 예. 네. 자, 대충 밟은 다음에 뒤집어서 밟으셔야 돼요. 신문지 빼라니까요. 예. 자, 여기 봐봅시다. 예. 네, 채우세요. 채워요. 그만하시고. 여기도 여기 매듭이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에요? 예. 계속 그 상태로 밟으셔야 돼요. 매듭 쑥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매듭.
몇 입씩 들어가야 돼요.
매듭이 안 들어갔어. 이 상태에서 좀 더 밟으세요. 아까 수분 건조가 천천히 일어나야 미생물 번식이 오랫동안 그 많이 되죠. 저 안에까지 미생물 침투가 돼요. 예, 예. 벌써 이미 언제 침투해? 지금 서서히 붙어서. 띄어서 발효시키면 더 증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까지 지금 들어가요. 예, 예.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공기 중에. 재료에는 지금 있는데 증식은 안 한 상태죠. 이제 그걸 증식을 시키는 것이 띄우는 방법이라. 근데 아까. 지금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말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아까 부풀면 또 성그러지고 또 그러면 사이로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사이에 이미 재료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거기 안에서 증식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있는 거 들어갈 건 아니에요? 예. 올라가서 제 밟으시라니까 왜 이러. 예? 아 그렇게 아따 참 올라가서 이렇게 굴리르시라니까 이렇게 하면 체중 반밖에 안 실어지는데 이게 단단히 밟아지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매듭 쑥 들어가게 밟으세요. 매듭이 다들 풀어졌네. 예, 조금 가운데만 좀 더 밟으세요. 예, 잘 밟았습니다. 예, 좀 봅시다. 예. 배부자기를 너무 팽팽하게 당겨 감았구만. 그냥 골고루만 조금 더 밟으세요. 여기 다 밟아졌나? 여기 새끼 누룩들 안 갖고 왔나? 저 계량컵 하나 물 빼갖고 뺐어? 벌써 빼셨더라고요. 자요. 다 디뎌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들 이렇게 보면 쪽 좁은 쪽 있고 넓은 쪽 있죠. 좁은 거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밟아야 단단히 밟아지는 거고 빼낼 때는 반대로 좁은 쪽에서 밀어줘야 잘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놓고 요 계량컵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걸 한가운데 이렇게 놔요. 응? 이렇게 놓고 빼낼 때 조심할 게 지금까지 밟은 것을 잘못 빼내면 허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양쪽이 누룩틀 가장자리 손이 누룩 반죽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누룩틀 바깥으로만 하시되 이걸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된다. 손 이렇게 펴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양쪽을 힘을 똑같이 눌러. 그래서 눌렀는데 안 빠져. 그러면 덜 밟아졌다는 뜻이거나 누룩틀이 새 것일 경우는 잘 안 빠져요. 길이 안 들인 것은. 그럼 돌려가지고 이쪽을 눌러.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지면 이렇게 눌러도 안 빠진 것은 디딜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단단히 안 밟아진 거예요. 단단히 안 밟아진 거. 그래서 정 안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눌러 돌려가면서 유동 힘을 주면 빠져라. 이렇게 지금 이거 안 되지는 것은 누룩들이 길이 안 들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양쪽 이렇게 손으로 조금 유동을 주면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유동을 주고 이놈을 푹 빠지죠. 이렇게 자꾸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가락 자기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펴시라는 거고 이 끝부분을 자꾸 돌리면 이렇게 풀어져요. 다 풀어지면 놓고 배부작이 풀어서 이걸 검사를 하는데 이때 아까 일러드린 대로 물 뿌리기가 골고루 됐는지 골고루 얼마나 치댔는지 물이 많았는지 적었는지가 검사가 다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단단히 밟았는지 채울 때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채웠는지 단단히 오랫동안 밟았는지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건 이 누룩과 한번 밟아보면 그 사람 성격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배부작을 벗겼을 때 지금처럼 배부작에 누룩 가루가 붙어 있으면 물이 적었다는 뜻이에요. 덜 치대졌고 반죽 채우기 전에 덜 주물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하고는 반대 이 보자기에 끈끈한 풀기가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반죽이 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빼낼 때 자기가 알아. 이렇게 되지면 이제 조금씩 덜 섞여진 물을 안 먹은 밀가루가 지금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고, 잘 채워진 누룩은 이 모서리가 살아있어야 돼, 각이. 이렇게 둥근 것일수록 이쪽은 단단히 안 밟아져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들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떨어져 나간 것들이 많죠.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면 이건 다 처음에 원래 가루로 다 돌아와 버려요. 그 다음에 뜰 때, 띄울 때 균열이 많이 생겨.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보고, 특히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수분도 맞고 단단히 밟아진 거고, 이렇게 되지면 물이 부족해서 단단히는 밟았어도 물이 부족해서 떨어진 나간 부분,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쪽은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이 부분이 둥글수록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져요. 왜? 배보자기로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단단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졌을 때 밀가루가 안 떨어져 나가면 잘 디뎌진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누룩은 단단히 밟을수록 좋은 누룩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밟은 게 좋고, 저를 했을 때는 여자분들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업고 밟았어요. 체중 늘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단히 밟아질수록 미생물 증식이 오랫동안 많이 일어나요. 성글게 밟아지면 그냥 아까 효모가 자라면 부푼다고 그랬죠. CO2 때문에. 그때 균열이 생기면서 수분이 빨리 증발이 많아져 버려. 그럼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단히 밟은 쪽으로. 나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슬금슬금 밟아도 된다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많이 밟아주고, 시간 나면 더 밟아주는 게 더 좋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검사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다 빼내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다 됐어요. 제가 가운데 부분만 오목하게 더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빼내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디딘 다음에는 그 누룩을 다시 누르거나 만들어서는 안 돼, 저렇게. 예? 볼록하게 나왔더라도 나중에 다 빼낸 다음에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누룩 성형해 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예, 빼내셔도 돼요. 예, 예, 예. 똑같이. 손 펴고, 손 펴고. 똑같이 는 앞으로 당겨서, 자기 앞으로 당겨서 힘껏 누르시라고요. 안 빠지면 억지로 그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예. 해보세요. 예. 자, 해보세요. 해보시고. 눌러서 빼보세요. 손가락 펴고, 손. 안 되면 컵을 뒤집어서 맞춰 빼보세요. 뒤집어서. 컵을 뒤집어. 넓은 쪽으로. 컵을 뒤집어서. 예. 넓은 쪽으로 해봐요. 컵을 뒤집어 보라니까요. 컵을 뒤집어서 맞춰봐요. 그럼 넓어서 잘 빠질 거예요. 안 빠진 걸 억지로 하면 균열이 생겨요. 저희 검사요. 아, 해보시, 본인이 하시라니까. 예, 예, 예. 예, 모서리 계속 비벼봐요. 가상자리부터. 예.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모서리 늦춰졌는데. 뭐, 가루 떨어질 거 봐서 무서워서 살랑살랑 하구만. 누룩들이 길이 안 들어서 쳐주면 안 돼요. 이게 안 빠져요. 예, 네, 해보세요. 컵을 뒤집어서 해봐요. 컵을 뒤집어서. 밑에 받친 컵을 뒤집어서, 예. 예, 네, 빠지죠?
똑같이 물 똑같이 줘야 돼. 뒤집어서요. 그 뒤집어서 해보시라고. 뒤집어서 넓은 쪽으로 받쳐야 잘 빠져요. 가운데 볼록. 예. 한가운데 넣었어요? 뭐 가장자리를 넣으세요. 여기가 지금 잘못 받쳐서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예. 다 검사하셨어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예?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 앞으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삥 둘러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눈썰미가 없는 사람 이걸 접으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신 석장을 놓습니다. 예? 석장. 석장을 놓고 힘, 이 선 위에 누르기 중간 선이 되게끔 놓으시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걸 한 장을 접었을 때 이 끝이 누르틀 여기에 오게끔. 굳이 여기 각을 만들고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쪽은 접고 누르기 있는 쪽에서 이쪽은 접고 이쪽은 넓죠. 넓은 쪽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접어. 자, 그러면 잘 봐요. 한 장 덮여졌죠. 자, 이렇게 접으면 두 겹 덮여지죠. 이놈 이렇게 하면 몇 겹 덮어져요? 밑에가 네 겹 덮어지죠. 여기는 몇 겹이에요 지금? 한 겹이죠. 이렇게 덮으면 몇 겹이에요? 두 겹이죠. 세 겹. 네, 밑에 거 이건 네 겹. 두 겹이었죠? 세 겹, 네 겹, 밑에 끝까지 다섯 겹이었죠? 우게 여기 몇 겹 덮였어요? 네 겹 덮였잖아. 이렇게 하면 다섯 겹이죠? 네. 그럼 위아래가 다섯 겹씩 딱 덮이게 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똑같이 세 번을 반복을 해. 그럼 열다섯 겹이 덮이죠? 그렇죠? 열다섯 겹이 덮여서 이걸 비닐봉투에 넣어서 묶을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비닐봉투를 벗겨서 보면 비닐봉투 맨 이 비닐봉투 안에 고여있어요. 그 물기가 물이 보여요. 물이 수분 상태가 아니라.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생기겠어?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수분이 열이 나면서 수포 상태로 신문지 15겹을 통과해가지고 발산되는데 못 나가고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세 겹 쌓으니까 15겹이죠. 처음부터 석 장씩 한꺼번에 쌓지 않고 13번씩 나눠서 이렇게 쌓아주는 얘기는 신문지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많이 넣어주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쌓는 것보다. 한꺼번에 쌓아버리면 한 장, 세 장 한 번 쌓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 그래서 가급적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으시는 거. 석 장 이상도 안 되고 석 장 미만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문지가 더럽다 그러는데 왜? 옛날에는 석유 갖고 신문을 인쇄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다 식용유 갖고 해요. 식물성 기름 갖고 하니까 상관없어. 신문지 그냥 버리는 거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 센터가 달라지면 한쪽은 많이 싸지고 한쪽은 이렇게 되지면 이때 봐보세요. 비틀어지면 그거 이제 신문지 나머지로. 그러고 이쪽은 점점 덜 싸지는 쪽으로 가요. 네, 이렇게 쏠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가운데 오게끔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거 일일이 덮이게끔. 처음에 이걸 많이 가져가 버리면 맨 마지막에 덮을 게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이걸 공기 안 들어가고 공기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대충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나무 떼기나 두꺼운 잡지 같은 걸
따뜻한 방에 장판에 난방 된 곳이라야 되겠지 지금은. 그래야 35도 이상의 온도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놓고 얇은 이불로만 덮어줘요. 무거울 누르면 안 돼요. 위에도 장판을 덮으면 안 돼. 장판은 바닥만 깔 거예요. 그럼 이불, 얇은 이불을 덮어주면 이 누르기 놓인 공간은 따뜻하게 뜨거운 여름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일 후에 반죽이 지러,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 없어. 다 3일 후에 하면 돼요. 3일 후에 이거 다시 풀러. 나중에 풀기 좋게 하세요. 풀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쌌던 종이는 젖은 게 젖어 있는 상태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찢어지지 않게끔 조심해 풀고, 이 물도 버리면 안 되고, 이 신문지를 벗기다가 찢어져도 바꾸면 안 돼. 물이 부족한 상태야 돼요, 나중에. 이 물을, 이 누룩이 다시 또 다 먹어.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를 세 번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비닐봉투로 갈아도 안 되고, 신문지를 바꿔도 안 되고. 그러고 벗겨보면, 두 번째 샀던 신문지는 눅눅해. 근데 첫 번째 쌌던 신문지는 지금 신문지처럼 말라있을 거예요. 거실고시라니 말라있다고. 그 순서 그대로 다시 포장을. 그러니까 열어보고, 온도, 냄새, 색깔, 이걸 다 체크를 하시라고요. 장소, 장소의 온도, 그날 날씨, 이런 걸 다 세세한 것을 기록해 두세요. 내가 자고 있는 방이다든가, 베란다든가, 아니면 안방에 따라온 난방을 했다든가, 그곳의 온도는 몇 도였고, 습도까지 재일 수 있으면 습도는 몇 도였고, 이런 걸 재놓으세요. 재놓고 이렇게 해서 띄워봐. 띄워봤는데, 다행히 잘 됐다고 판단이 되지면, 다음에 누룩을 띄울 때, 똑같은 그 온도 조건, 그 방법을 유지하면 항상 똑같은 누룩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해놓은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온도 관리를 했는지라 몰라. 몇 도에서 띄워서 그 상황에 누룩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그다음 냄새 맡으면 처음에 구수한 냄새 나다, 쾌쾌한 냄새 나다,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이 띄우면 여러분들 만든 것들이 다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띄어진 상황도 다 다를 거예요. 이걸 점검하자는 이유는 술, 여러분들이 술을 어떻게 빚을 것인가가 이, 다시 말하면 시킨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눈 띄어온 거 보면 각 조별로 상황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걸 알지 않은 것 하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빚으면 집에서 자기의 술을 빚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놓고 발효시킬 수 있는 공간에서 가급적 이 누룩을 띄우세요. 내가 술을 빚게 되면 내가 술독을 어디다 두고 나는 발효시켜야 되겠다 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가급적 띄우시라고 온도를 난방을 해가지고. 그러고 해보면 그 장소가 술이 잘 되겠는지 못 되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누룩 갖고. 그럼 누룩을 띄웠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장소를 바꿔야 되죠. 그러나 별 장사가 있어도 그 공간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누룩이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내 집안 환경을 보자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메모된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세 번을 똑같은 상태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상태로. 예.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놓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보면, 아까 어묵한디 있었죠? 어묵한디를 처음 올려놓고 이렇게 쌓았으면, 이렇게 쌓아서 발효시켰으면, 두 번째 할 때는 풀어서 이렇게 보고 다시 한 다음에, 어묵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또 뒤집어 놓으란 말이죠. 그럼 또, 3일 후에 또 풀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뒤집어 주라는 거예요. 아까 뒤집고 반복했죠? 이걸 세 번을 해요. 그럼 이제 처음 놓은 상태가 된 상태가 세 번째잖아요. 그때는 이놈 풀어서 다시 이대로 놓는데 이 비닐봉투는 버려. 이때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이 신문지 상태에서만 이불로 덮었다. 풀어보고 또 뒤집어 놓고 또 발효시켜 3일 후에 또 풀어보고 이걸 네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37에 21일이 끝나. 21일째 돼야도 이게 눅눅하거나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더 반복을 하세요. 그 사람은 온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더 띄워야 돼.
아까 33도에서 35도 정도 이 온도대를 주면은 21일이면 완전히 딱딱하게 발효가 끝나요. 정상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서 더 낮은 온도가 가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 첫날 딱 3일 후에 풀어보면 표면에 하얗거나 누렇거나 베이지색 어떤 나 같은 색 아니면 이런 겨자색 아니면 저런 연초록색 곰팡이가 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베이지색 곰팡이, 하얀 곰팡이, 어떤 사람은 빨간 곰팡이, 까만 곰팡이, 어떤 사람은 흰 곰팡이 다 달라 조건이. 그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어떤 곰팡이들이 피어 있고 누룩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됐고 내가 세팅한 장소의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몇 도고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정상처럼 관리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 겉면에만 곰팡이가 자라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잘 된 누룩은 이 겉면의 곰팡이나 나중에 이 중심부의 곰팡이나 똑같아야 돼, 색깔이. 겉에는 하얀데 안에 속은 까맣거나 푸르거나 빨갛거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라는 곰팡이는 발효형이라고 그래요. 곰팡이 안에까지 심투가 돼. 그 안에서 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해버린 사람은 겉에만 곰팡이 자라고 안에는 안 자라 있거나 너무 뜨겁게 해버리면 이 색이 지금 아까 베이지색이죠. 까만 깻묵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너무 뜨거운 사람은. 그리고 처음에만 따뜻했지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변화가 없어. 거의 익어버린 거예요.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게 끝날 때까지 21일 지날 때까지 계속 따뜻했다 식었다 따뜻했다 식었다를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서 누룩의 냄새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는 거죠. 제일 좋은 색깔은 이 색입니다. 아니면 이 색, 상황버섯 색깔. 약간 붉은 계통의 그게 최고 황곡균 우리 토종곰팡이고 그게 이제 숙성되기 전 단계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저 색보다는 요 두 분 색보다는 더 엷은 연두색.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 청바지 색깔처럼 여기 청바지 옷 저것보다 더 밝은 청색 있죠. 파란 곰팡이. 그것은 페니실린 속 독성 있는 곰팡이에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쓸 수도 없어요. 그런 곰팡이들이 여러분들이 환경에 있어. 그런 곰팡이들이 많이 자라는 사람은 피부도 알레르기가 심하고 안 좋을 거예요. 건강에도.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곰팡이가 하얀 밀가루 같은 설탕가루 같은 곰팡이에 자라있는 균. 그건 백곡균. 일본 사케 만드는 균입니다. 까만 곰팡이가 검정처럼 손 밑에 검댕이처럼 까만 곰팡이 피는 그건 소주 만드는 누룩이에요. 그건 술 발효주 빚는 데는 술이 쓰고 맛이 없어서 안 씁니다. 제일 좋은 우리 황곡균이 자라는 조건이 아까 33도에서 35도 내에 그 온도대를 세팅해 주면 초기에 부분 자리 잡다 점점 확산되는 걸 알 수 있고 그거 깨보면 중간에도 그 곰팡이가 자라 있어요. 이제 가정식으로 약식으로 하면 그런 곰팡이 황곡균이 전체적으로 자라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온도를 컨트롤해주고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과정에서는. 하다 보면 3일 만 72시간 만에 한 사람 있고 뭐 80시간 만에 한 사람 있고 72시간 전에 한 사람 있고 사정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미묘한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저기 드는 3일 그러면 72시간 기준으로 가급적 그 시간에 컨트롤 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4주째 가지고 오셔야 돼요. 띄운 사람이. 전부 여러분 개개인 앞으로 다 안 됐죠. 두 사람 정도에 하나씩 정도 아마 있을 거라고. 누가 막 같이 만든 사람 중에 성격이 좀 더 꼼꼼한 사람이 갖고 와서 띄워보시고 기록하고 누룩하고 4주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일러드린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가 누룩 상태가 수득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어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네, 다 싸가지고 이거 싸놓으시고 지 설거지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환 선생. 김정환 선생. 다음 주에 쌀. 쌀 나눠주고 대표자 4kg씩 나눠주면 되나요? 4kg씩. 그렇지. 4kg씩 나눠주고 씻어서 네. 오도록. 그 양조용수는 어떻게 하죠? 물? 향수에. 끓여서 시키면 물을 끓여서 시켜라고 그래. 시켜서 가져오라고요? 페트병에 담아서 네. 3개씩 가져오면 되나요? 아, 잠깐만요. 네. 자, 수학은 끝까지는 같이 하시죠. 네. 앞으로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설거지 하는 사람, 누구 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설거지 끝나면, 설거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거지는 하고 마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설거지도 잠깐만요. 설거지도 여러분들이 전화가 다 들어가서 여기 설득이 못해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이쪽과 그 다음 주는 이쪽과 설득이야. 그 다음 주는 이쪽과 설득이야. 하시고 나눠서 할지 남은 분들 먼저 가시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정교가 다음 주 실수만 잘 나눠드리고 준비해온 것을 마치드릴 거예요. 그거 틀에서 시키면 가지고 싶은 한 분하고 두 분을 정하셔야 돼요. 정하자고.